영란일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돼지포복입니다. 또다시 봄이 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각종 이벤트들이 기지개를 키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야외 프로스포츠입니다. 지난달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에겐 지난 몇 년 동안 K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으로 자리매김한 대구 FC가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죠. 3위를 기록했습니다. 내친 김에 올해 우승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늘 뉴스 돼지포복이 시간에는 체육부 최시용 기자를 모시고 대구 FC 올해 어떻게 될까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금 라이온즈 파크에서 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연습경기. 네, 연습경기. 우리 최시용 기자는 프로 야구하랴 축구하랴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만나실 네, 시간은? 주말을 최대한. 그분께서는 불만은 없으신가요? 각자 평일에는 일하는 거에 지중을 하고. 네. 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집국장님 좀 쉬우니 우리 최 기자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K리그가 벌써 우리 세 경기를 치렀습니다. 만만치 않은 팀들이었어요. 서울, 전북, 김천하고 경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지금 대구FC는 1승 1무 1패 이렇게 했는데요. 알렉산더 가마 감독을 영입을 했어요. 네. 지금 가마 감독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가마 감독이 말하는 효율적인 축구는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대구FC의 전유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점유율보다는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네. 아, 그러면 대구 FC의 아주 그 최적화된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세 경기 동안 어떻게 가마 감독의 전술들이 제대로 먹혔던 것 같습니까? 이게 이병근 감독 때. 예. 또 대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예. 역습 축구를 해왔고, 대구가 예, 전통적으로 그런 축구를 해왔는데. 그렇죠. 지금 조금 달라진 점은, 예, 가마 감독은 2선과 3선이라고 하죠. 그 이제. 미드필드하고, 예, 예, 예. 전방 공격수하고 후방 수비수의 간격을 조금 더 좁히면서. 아, 예, 예, 예. 압축을 시키는 형태로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는. 옛날 히든크 감독의 압박 축구를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한테 요구되는 부분이 많은 활동량. 아, 체력적 부담이 엄청날 네, 텐데. 그리고 이렇게 좁히다 보면 공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력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축구를 예, 원하고 있거든요. 예, 예. 첫 번째 경기에서는 불안함을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었던 조직력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나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이게 예, 결과로도 예, 패배 다음 우승 부담 예, 승리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된 것도 있지만 그림이 좋죠. 경기 내용적으로도 예, 전북전에서 전북이 또 디펜딩 챔피언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전북을 상대로 전혀 뒤지 않는 예, 김천에선 예,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김천의 결승골은 고재현 선수? 예, 맞습니다. 아, 두 골째인가요, 시즌 벌써? 그렇죠. 어허. 지금 대구가 두 골 넣고 있는데 두 골. 아, 고재현 선수. 선수. 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마 감독의 어떤 이력은 어떻습니까? 조광래 FC 사장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브라질 출신인데 그렇죠, 브라질 2009년도에 출신. 그러니까 조광래 대표이사가 경남 FC에서 감독을, 감독을 하셨죠. 예, 예. 그때 수석 코치를 맡았습니다. 아, 아주 뭐 굉장한 인연을 갖고 네, 계시네요. 예, 예. 그 인연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국가대표팀에도 같이. 아, 예, 예. 네. 월드컵 감독을 하셨죠, 조광래 감독이. 가마 감독은 선수 이력은 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까? 선수 이력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예, 부탁드리고. 작년에 대구 FC는 이제 역대 최고의 전적이면 성적인단 말입니다.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병근 감독과 대구 FC가 그것만을 합의 끝에 결별을 했다라고 하지만 경질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이면에는 가마 감독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구단 측에서는 이제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 아하, 예. 흐름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감독이, 예, 힘이 있는 감독이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예, 예. 이병근 감독은 예, 선수단을 휘어잡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어 장악력에서,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다른 이제 태국 리그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한 가마 감독을. 예. 그러면 안드레 감독 이후에 벌써 가마 감독을 네, 뭐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네, 있었다라는. 이병근 감독 그 중간. 그렇죠. 예, 예. 이 감독은 그 중간에 어떤 브릿지 역할.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시즌 판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예.
현재 지금 판도로 보면은 올해 K리그 1은 예. 굉장히 춘추전국시대다. 아하,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이랑 울산이 원래 이제 작년에 전통적으로 잘했지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항도 굉장히 아. 세고요. 뭐 인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성적을 춘추이 잘 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리그 판도가 뒤섞여 있어서 예. 네. 지금 제가 계속 3등 3등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즌 3등을 했지만 1위 팀이었던 그 전북, 2위 팀이었던 울산하고 사실 점수 차이가 좀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기업을 메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구 FC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선수들의 정신력이 좀 달려있다고 저는 대구 FC 선수층이 뭐 다른 전북이나 울산에 비해서 그다지 뎁스가 약하죠. 네. 예, 예. 여름이 되고 다른 ACL이나 FA컵을 그렇죠. 예. 같이 병행을 하는 와중에 과연 리그에서 그런 성적을 계속 이끌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문제가 허들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세징야 선수하고 에드가 선수가 세징야 콤비. 예. 네,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파괴적인 콤비인데요. 그렇죠. 나이가 좀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예, 예.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예. 이런 장애물이 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조광래 대표하고도 네. 통화를 잠깐 했는데 예, 예.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아쉬움이 좀 우리 이근호 선수 상황이다. 같은 경우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공격수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미드필더는 아니고 네, 천연방 요원이다. 예. 세징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조금씩 후방으로 내려와서 아. 공을 받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체력적인 부담이 네, 나이도 있는데 네. 체력 부담까지 쌓이면 아.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징야 선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K리그 연봉 킹인데다가 네. 대구 FC의 공격력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징야의 컨디션이 대구 FC의 성적과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까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아 지금 세징야의 처지를 들으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기왕에 세징야 이야기가 나왔으니 세징야 선수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한국으로 귀화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세징야 선수가 귀화를 바라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절차가 예. 워낙 요즘 들어서 더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지금 현재 같은 상황으로는 세징야 선수가 통과할 수 없다. 특별귀화는 물 건너간 겁니까? 특별귀화는 좀 어려운 상황이 나이가 있고 해서 나이도 있고 뭐. 대표팀에 합류하기는 조금 네네 우승하기 위해서는 뭐 조금만 더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점이 있다면 이미 시즌은 시작했으니 그렇죠. 예. 추가 보강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홍철 선수나 지금 홍철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고 아, 홍정훈 선수도 약간의 컨디션 저하 때문에 지난 경기에 빠졌는데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새 얼굴들이 등장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진현 선수라든지 예. 고재현 선수도 이제 가마 감독이 발굴해낸 새로운 공격수인데 그 선수가 또 왕성한 활동량을 갖춘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줄 수 있으려면 예. 다른 젊은 선수들이 1군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거에 준하는 1.5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좀 올라와줘야 된다. 가마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강래 사장님이 선수신데 뭐 안 되면 이제 차명 감독 하시죠. 조강래 감독 대표님도 뭐 계속 관여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조감은 조 대표님이 지금 너무 오래 사장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팬들은 지금, 좋아하니까요. 성적이 좋긴 하지만 너무 오래 하시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 저 최시원 기자를 모시고 대구 FC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최 기자 오늘 첫 방송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떨리네요. 떨리고 그렇습니까? 또 야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농구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농구 아직 시즌 중이죠? 중입니다. 아, 바쁜 시간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십시오. 당연히 불러주시고 네. 야구 개막하면 또 네. 부르겠습니다. 아, 영남일보 시청자 여러분,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봄이 왔습니다. 요즘 봄은 짧습니다. 겨울옷 미리 장롱에 넣어두신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복병이 있습니다. 꽃샘추위입니다. 뉴스 돼지보복이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